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터중고의 김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너 잠깐만 기다려" 라는 이 형태의 문장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고 말하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잠깐만 기다려" 이 문장에서는 우리는 바로 실향보호라는 걸 써야 됩니다. 실향보호. 실향보호가 뭐죠? 동사 뒤에서 그 동작의 시간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 잠깐만 기다려. 기다리는 동작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잠깐 하라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예, 바로 이 형태의 문장을 가지고 오늘 문장 한번 만들고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보실까요? 너 잠깐만 기다려 봐.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너 기다려, 니 덩. 그 다음에 잠깐만, 뭐였죠? 이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니 덩홀이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니 덩홀. 자, 바로 뭡니까? 니 덩이홀. 이런 문장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니 덩홀. 바로 이를 생략했습니다. 이를 생략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왜? 회화상에서는 말이 되면은 더 짧고 간략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말을 만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니 덩홀. 한번 더. 니 덩홀. 좋습니다. 너 5분만 기다려. 어떻게 말하죠? 너 기다려. 니 덩. 그 다음에 5분. 뭐죠? 5분 정도. 그렇습니다. 니 덩. 5분 정도. 우리말 같은 경우는 니 5분 정도 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세요. 어떻게 하죠? 니 덩. 5분 정도. 보겠습니다. 니 덩. 5분 정도. 한번 더. 니 덩. 5분 정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너 아래층에서 5분만 기다려. 어떻게 하죠? 너 기다려 5분만. 어떻게 하죠? 니덩 5분 정도. 어디에서 기다리는 동작을 어디에서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짤로시아에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니 짤로시아 덩 5분 정도. 좋습니다. 한번 더. 니 짤로시아 덩 5분 정도. 좋습니다. 자, 너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 어떻게 하죠? 너 기다리는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마. 너 먼저 가. 어떻게 하죠? 别等我了你先走吧，한번 더, 别等我了，你先走吧。보시면은 문장 끝에 보시면 저기 보시면은 러가 있습니다. 저 러는 무슨 역할을 하죠?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너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먼저 가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 러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러를 빼면은 기다린 동작 안 하고 있어요. 너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가.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너 기다리는 거 하지 말고 먼저 가.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别等我了，你先走吧。한번 더. 别等我了，你先走吧。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1시간 기다렸어. 어떻게 말하죠? 나는 기다린다. 덩, 그 다음에 너, 니겠죠? 워 덩, 니. 이러면 나는 너 기다릴게.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나는 너를 기다렸어. 한 시간. 이러니까는 워, 자, 보겠습니다. 워 덩러 니 1시간. 한번 더. 워 덩러 니 1시간. 이런 식으로 너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너의 위치는 어디죠? 덩과 니 사이에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워 덩러 니 1시간. 그래서 나는 너를 1시간 기다렸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너를 1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무슨 말이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기다린 동작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하죠? 워 덩러 니 1시간. 한번 더. 워 덩러 니 1시간. 바로 뭡니까? 한 시간째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배웠습니다. 제가 전에 시제 총정리라는 그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 보시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워츠 1시간. 무슨 말이죠? 나는 한 시간 먹어. 무슨 말이죠? 어제도 한 시간 먹고 오늘도 한 시간 먹고 내일도 한 시간 먹을 거다. 바로 현재 시제 형태죠. 바로 예, 러가 하나도 없으면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러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워츠러 1시간. 무슨 말이죠? 나한 시간 먹었어. 언제? 모르는 겁니다. 거기다 시간 한번 넣어볼까요? 我昨天吃了1시간. 이러면 나는 어제 한 시간 먹었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我吃了1시간了. 이러면은 나한 시간째 먹고 있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 시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실향 보호가 왔을 때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키즈 하면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너 잠깐만 기다려봐.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니 덩헐. 한번 더. 니 덩헐. 좋습니다. 너 5분만 기다려.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니 덩, 5분정. 니 덩, 5분정. 좋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너 아래층에서 5분만 기다려.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니 짤, 러시아, 덩, 5분정. 한번 더. 니 짤, 러시아, 덩, 5분정.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너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别等我了，你先走吧。한번 더. 别等我了，你先走吧。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한 시간 기다렸어. 지금 안 기다린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我等了你一个小时。한번 더. 我等了你一个小时。좋습니다. 나는 너를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我等了你一个小时了. 한번 더. 我等了你一个小时了. 좋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짜이짠.